지금 많은 분들이 저 케이크 좀 한번 주문 좀 해달라고. 우리 김프로님 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살짝 들어볼 이거, 수 있네. 예. 이걸 들어요? 아니 들다가 또 깨지면 어떡해. 뭐 주민을 어떻게 해? 아니 그 주민은 못하니까 네. 가까이서 좀 혹시 보여드릴 수 있나? 이게 충분히 보이는 거 아니? 이게 또 모바일 잘 안 보이는 거. 아 그래? 네. 아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저희는. 네. 아 진짜 이건. 근데 정프로 이거 행사 때마다 입는 옷 있잖아. 그거를 또 기억하셨대. 요 옷이. 아 자기 단벌 저거 있잖아. 아 그러네요. 단벌짜리. 네네. 나도 이거 오늘 입고 온 이거야. 아. 야 그러니까 이분이 참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와 네네네. 정말. 예? 아, 이거 혹시 저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저희한테 2주년 기념 이렇게 케이크를 누가 예쁘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이거는 그냥 연구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예? 먹을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거 못 먹는 케이크래요. 예. 네. 어쨌든. 예. 너무 감동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했습니다. 네. 이런 케이크인데 어디서 만드는 거죠? 이거 뭐 따로 만드신 데 있나 봐요. 있는데 이걸 만들어 줄래도 뭔가 이 디테일한 자료들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직접 안 만들더라도. 아, 그래서 그걸 또 어제 직접 갖고 저를 한 시간 동안 기다리셨더라고. 네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코스피의 외국인 네. 지분율이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예.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작년에 뭐 기억하신 것지만 10월 11월 뭐 특히 11월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판다고 그래서 야, 셀코리아 아니냐 이거 한국 벌이나 네. 거기다 뭐 그때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 뭐 반도체도 별로라 그러고 뭐 예? 우리 수출은 두 자리 수준으로 맨날 줄고 그랬는데 지금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네. 외국인의 지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39%예요. 39%. 예. 그래서 이게 2006년 네. 8월 1일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거고 또 조금만 더 이제 외국인이 사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의 40%를 외국인이 갖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한 나라의 상장 주식의 40%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우리는 늘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많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월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들을 사면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우리 주식시장의 3대 매수 주체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가 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물량을 내놓은 걸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 자체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외국인의 지분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건데 올해 들어서도요 지난 3일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이달에만 이달이라는 게 사실 영업일수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네. 1조 8,20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기관 투자가는 어떻게 되냐 올해 들어서 11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지속하면서 무려 3조 4,147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3조 4천억에서 1조 8천억 뺀 1조 6천억은 정프로나 우리 김프로 같은 개인들이 이제 샀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의 수급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편먹고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올해 들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질문 들어왔는데요. 예. 이게 주식 수 기준이냐 시총 기준이냐. 시총 기준이죠. 시총 기준이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역시 네. 대형주들이 좀 더. 그렇죠. 주식 수 기준으로 하면 뭐 저 밑에 있는 싼 주식들 상장 폐지 직전에 있는 주식 쫙 사도 그것도 주식 수니까요. 네, 그건 항상 이 돈 기준입니다. 주식시장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주식 그 두 종목 1, 2위 시가총액 1, 2위를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무려 57.1%입니다. 거의 60%예요? 예. 네. 그러면 보세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57%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이거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연기금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또 계열사에서 갖고 있는 지분도 있고요. 네.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주식을 사고 팔곤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 상승세라는 게 야, 저 큰 대형주가 저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대형주인 건 사실인데 사실 시중에 유동화되고 있는 주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네. SK하이닉스 역시 50.6%로 전체 지분의 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몇몇 나라 중에 뭐 자본이 완전히 이제 개방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신흥시장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신흥시장 중에는 한 개 개별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에 제한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체로 보면 뭐 몇 퍼센트까지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제한들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거든요. 신흥국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네. 뭐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왔나요? 그 왜 IMF를 주제로 한 그 한국은행 김혜수 과장 나오는 그 영화. 아, 거기도 보면 깡듯이 국가부도의 날에. 그래, 국가부도의 날에도 뭐 막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때 사실 없애버린 거예요. 아, 네. 제한을. 그렇죠. 네. 98년도 5월에 사실 IMF 이후에 이 외국인 투자 지분을 완전히 철폐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98년 5월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삼성전자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IMF가 그게 치달았어요. 삼성전자 2만 7, 8천 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비롯한 한국의 살아남은 대표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전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줍줍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우리가 더 살 수 있도록 문화 완전히 개방해놔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런 차관점을 만약에 그때 만약에 3프로팀이나 이 만약에 이 신강학계가 있었다면 아. 그런 얘기들 했겠죠. 그쵸. 이게 어떤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왜 이런 저 아. IMF나 미국에서 왜 이런 요구들을 하고요. 그러면 네. 미래에 어떤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겠지만 많은 그 인사이트 지혜가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오늘날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7.1%가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겠나. 물론 이제 외국인이 기여한 바가 크죠. 네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액분을 이제 한 액면 분할을 20분의 1로 한 상황에서도 우리 개인들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전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지금 환산주가로 하면 300만 원 아닙니까? 300만 원인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걸 살 수 있었겠냐. 네, 네. 그나마 지금 5, 6만 원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주식의 액면가 분할 50분의 1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분할의 한 이 착시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야, 그게 그건데. 그잖아요. 그런데도 참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300만 원짜리 덜컹 사기는 참 어려운데 5만 원, 6만 원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좀 사게 되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그 우량주에 대한 지분을 넓혀가냐 사실 질적인 변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4, 5년 연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교적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배당 네. 성향이라는 건 이익에서 배당 가능 이익에서 얼만큼 배당을 하냐 이 성향인데 여전히 뭐 선진국이나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의 매력도가 굉장히 고양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계 우량주들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인 지분율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냐 반도체 AMD도 엄청 올랐고 마이크론도 엄청 올랐더니 그런 측면상에서 네. 일부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반영된 거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대 비율로 올라와 있다는 것도 사실 2020년 1월에 상당히 특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판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 있었고요. 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그 중국발 폐렴 네.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고요. 그 문제 지역인 우한에 다녀온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 30대가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폐렴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고 상당 기간 입원해 있다가 발열 증세라든지 뭐 기침 이런 게 있는데 좀 그래도 기침을 좀 하던데. 어? 중국 갔다 온 적은 없죠. 중국 안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반바지 입고 중국 갔다 온 건 아닙니까? 비엔남. 아 그래요. 다행이네. 어쨌든 그래서 30대 남자가 최초로 일본에서도 이제 폐렴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에 네. 걸렸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태국에서도 이제 발병이 됐고 또 중국에서는 원래 한 명이 사망했었는데 두 번째 사망자가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방역 체계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낙후되어 있는 건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춘제잖아요. 아, 이미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는 중국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세계 몇 대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중국 사람의 그 귀향 있잖아요. 네. 춘절 때. 네? 3박 4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저 귀향 본능? 귀소 본능이라고 하나? 야, 저게 도대체 저 뭐 하얼빈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네. 남쪽의 상하이 이런 데까지 요즘 많이 교통이 발전됐으면 옛날에 뭐 그냥 그 뭐 콩나물시루 같은 거기다가 막 짐칸에다 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우리나라처럼 뭐 한 몇 시간 가는 데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3박 4일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중국 국민들의 어떤 유동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 또 분명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우리 그 증시에 또 반영되는 주가 주식들이 또 있잖아요. 네. 예, 무슨 백신 바이러스 뭐 바이러스 관련 백신주라든지 네, 마스크 필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게 확산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역 열심히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 좀 이 중국발 폐렴의 청정 지역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트럼프가 대단합니다. 이 양반 부지런해요. 자신이 정도 나이 되면 잠이 없을 나이지. 그래서 그런가요? 와 이란 그 제재하는 거 이런 거에 협력하지 않으면 네. 유럽에 25% 자동차 관세 부과한다고. 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도가 아니고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경고하기 일주일 전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네 나라들이 유럽 이 미국 아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당신네 이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네,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아. 네? 자꾸 이상한 네? 기회주의적으로 약간 물타기하고 막 불타기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우리 편에 전열에 서서 이란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경우에 25%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유럽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 굉장히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대수냐. 왜냐하면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네. 자동차에 목을 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갑자기 중국에서 뭐 수입 규제를 한다든지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 몇 년 동안에 이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최초의 폭스바겐 사태 그 미국에서 발발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에다가 또 이 배기가스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독일 경제가 시들시들해 주게 하는 가장 큰 촉매가 그거였거든요. 자동차 산업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구조적으로 지금 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참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 카드를 유럽 주요 사실 동맹국 아닙니까? 네. 여기다 25% 카드를 또 잊을만 하면 또 내는데 자 이걸 왜 제가 뉴스 3의 하나로 뽑았냐면은 자 중국과의 미중 무역 그 협상이 일단은
봉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환호해서 정말로 미국 주식이 다시 또 랠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다우지수 기준 3만이 얼마 안 남았고 나스닥 기준은 만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 생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조만간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다우지수 3만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데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연 대선을 한 10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중국을 더 계속 막 자극하는 거는 사실 자기가 합의한 어떤 결과물을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그럼 통상의 압력을 어디로 할 거냐. 미국은 별로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도 계속 미국 사람 미국 유권자들의 이른바 애국주의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파워를 보여주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좀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네네네. 있다. 그거 어디겠냐 이거죠. 유럽 혹은 중국과는 결이 좀 다른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과의 문제가 1차 합의가 된 것 자체가 아 이제 안심해야 되겠네. 안심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통상 정책의 타켓이 다변화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올해 1분기 이 상승장에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는지 물론 25%를 매기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유럽은 뭐래요? 뭐 네? 알았다고 된다고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 유럽 입장에서는 그 속은 부글부글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의견 공식적인 이제 반응들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메르켈을 비롯한 그 저 유럽 3국의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11월 선거 전까지 네. 굉장히 그 선거를 염두에 둔 그 대외 통상 정책의 하나로서 이 자동차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또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유럽의 입장에서는 아, 그 다음 차례가 난가? 아, 학생 주임이 나부를 때 됐나? 아. 뭐 이런 느낌. 네. 약간 잘못한 애들 왜 아, 옆자리 갔는데 나는 안 부르나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만 딱 그 핀셋으로 하게 되면 비독일 유럽 국가들은 네. 살짝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실제로요. 근데 비독일 유럽 국가의 차가 네. 미국에 그렇게 수출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 말고 나머지 나라들은 네. 그럼 어차피 독일만 노리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참에 독일이 너무 저 유럽에서 혼자 독주하니까 이참에 독일 좀 주저앉힐까 뭐 이런. 근데 워낙 격차가 강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뭐 피아트하고 뭐죠 그 르노인가요 뭐 시트로엔인가요 뭐 그런데 합병한다는 얘기 막 나오고 실제로 뭐 유럽의 자동차 만드는 나라들이라는 게 프랑스 이태리 영국 정도잖아요 다 좋지 않죠 영국에 또 영국 국적 자동차 회사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인도 회사가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독일이 이제 타켓이지만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 관한 한 독일이 워낙에 이제 격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유럽에 또 트럼프가 일종의 화살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뭐 미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 잠시 또 잠깐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그 문제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등등 해서 저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 관련 문제 광고 듣고 와서요.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